7월 14일 오전 7시 54분입니다. 어제 진짜 좋은 것을 잘 찾아가지고 하룻밤을 잘 넘기고 잘 쉬다가 다시 출발합니다. 오늘 많이 타놔야지 내일 자라고짜 라고 하는 조금 큰 도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어제 본 그 산을 넘는 것 같습니다. 아, 저기 위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와, 오늘은 코스가 오르막인 것 같습니다. 오르막을 이렇게 많이 올라야 될 것 같은 느낌? 산 사이 골짜기 마을들을 지나왔네요. 제가 어제 산 마을이 저기 산 중턱에 형성되어 있는 마을 초입에서 찾습니다. 저기 사이로 차들 지나가요. 이 산 봉우리 위로 올라왔는데 이 봉우리 위가 다 이렇게 경작지 평야네요. 와, 어마무시하게 크다 땅이. 다음 마을이 카스테헌데 에나레스 라는 마을인가 봅니다. 이야, 천국으로 가는 길인가. 길 앞에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만 보면 그 사이 산골이 있는지도 모르겠네. 완전 안쪽 길을 탔었습니다 제가 어제. 우와, 색깔 봐. 우와, 너무 이쁘다. 저게 라벤더인 것 같아요. 2연도 끝났나봐요. 다시 산골짜기 안으로 들어와 버렸네. 이거 진짜 힐링되는 곳이네요. 엄청 조용하고 시골 마을 같은 곳이에요. 마을 자체도 엄청 아담하고, 이거 봐봐, 너무 조용해. 우와, 저는 이제 만다호나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계속 쭉쭉 앞으로 시구엔자까지 갈 것 같아요. 22km? 시구엔자 저기 가서 한번 먹을 걸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내려간 만큼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달리고 있는 지금 여기가 지도를 보니까 해발 1060m네요. 여기가 해발 1000m야. 우와, 무슨 성이 있네. 여기가 시구엔사 라는 도시입니다. 마을 느낌이 또 다르다. 슈퍼마켓 먼저 들리겠습니다. 식당이 여기서 먹을까? 알본디가 미트볼 시켰습니다.
오, 여긴 안 짜다. 맛있다. 시퀀사 벗어날게요. 밥 든든히 먹었고 음료수 보충했으니까 또 다시 달려보겠습니다. 이제 39km 탔는데 오늘도 최소 100km는 타야지 내일 좀 편하게 자라고사 도시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넣으면 되니까 빡세게 한번 넘어가 봅시다. 아, 이제 더워졌다. 대관령이야, 대관령? 다 올라왔나 보다. 여기 꼭대기가 해발 1190m입니다. 여기도 바람이 많이 부네. 열차선은 마드리드에서 바르셀로나 가는 열차선인가 보다. 자라고사, 자라고사로 갑시다. 올라. 안에 와. 네. 오, 물이다. 와. 와, 물 엄청 시원해. 아, 진짜 너무 개운하다. 아, 살겠다. 이제 63km 탔는데 오늘 시작부터 오르막이 꽤 많았네요. 63km 동안 언덕백이랑 한 3개 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씩 이제 해발이 낮아질 건데 그래도 계속 능선길이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최대한 100km는 넘게 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출발할게요. 아, 너무 시원하다. 행복이 별거 없지. 이런 게 행복이지. 와, 바람 세다. 지형이 또 바뀌었어요. 여기는 암벽이 바람이 완전히 막바람이네요. 그래도 내리막인 거에 감사해야지. 기차길 옆을 따라서 계속 가나 본데요? 아, 그래도 코스가 좋네. 쭉 내려가네요. 와, 여기는 완전 암벽지대. 와, 폭포다. 여기서 수영도 할 수 있겠네. 아, 여기로 가면 수영할 수 있네. 우와. 이 마을이 소마엔이라는 마을이네. 여기 옆에 시냇물 계곡이 흘러서 휴양하기 딱 좋겠다, 이 마을은. 이제 82km 탔는데 이 근방에 숙소가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 그나마 싼 40유로짜리, 다른 데는 막 80유로, 100유로 이러는데 40유로짜리 숙소가 하나 있어서 그쪽으로 오늘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48km를 더 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130km를 타야지 숙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각이 3시인데 아마 한 7시쯤 도착하지 않을까. 일단 숙소를 예약했기 때문에 빠꾸 없이 가야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바람아 날 조금만 도와줘. 와, 여기 지형 신기하네. 모로코에서 보던 돌산 같은 것들이 여기에 있네요. 꼭대기에 저거 뭘 지어 놓은 걸까? 아, 여기도 바람이 너무 세다. 우와. 아니, 지도가 여기로 가라네요? 갈 수 있어? 지나갈 수는 있겠다. 낮긴 낮은데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와. 어떻게 지도가 이기도 알겠지? 엄청 낮아요. 이거 맞아? 불이 너무 따갑네. 와, 오늘 바람이 선 넘네. 오호, 선 넘어. 많이 세네. 와, 오늘 바람 매섭네. 아주 그냥 맞바람에 오프로드에 쌍으로 나와버리네요.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제가 비포장도로를 타가지고 조금 찔러온 것 같습니다. 남은 킬로수가 20km 남았으니까 빨리 숙소 들어가서 씻고 에어컨 틀고 쉬고 싶다. 아, 너무 덥다. 이거는 황소시티 왜 안 나오나 했다. 셀프 세차장 보이길래 잠깐 멈췄습니다. 자전거 한번 세차할 때 됐으니까. 제가 예약한 숙소가 있는 마을 알하마 데 아라곤 거의 다 왔습니다. 차라리 힘 많을 때 초반에 나오지. 이 비포장도로가 마지막에 나오니까 진이 빠집니다. 진이 1km. 아, 드디어 다 왔다. 아, 오늘도 힘들었어. 제가 이렇게 조금 스페인에서 무리하게 타는 이유가, 스페인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타놔야지 프랑스를 온전히 조금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스페인을 조금 빠르게 지나치는 중이에요. 스페인 마지막에 보고 싶은 건 스페인에서 프랑스로 넘어갈 때 지나가는 피레네 산맥. 그게 제가 스페인에서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겁니다. 오늘 탄 만큼 내일 또 타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씻고 푹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라곤 들어왔습니다. 사실 요 마을에 뭐가 있는지 저도 잘 몰라요. 숙소만 보고 왔기 때문에. 우와, 호텔인가? 4성급 호텔이구나. 지금 시내로 가고 있는 중인데 마을이 신기하게 생겼다. 시내 슈퍼마켓 가서 보급 좀 하고 숙소 들어가겠습니다. 스페인은 마을마다 분위기가 계속 달라져. 오늘 내일 먹을 물이랑 빵이랑 과일 음료수 조금 샀습니다. 숙소 여기입니다. 올라. 오늘 헐, 8시간 4분 탔고 125.5km 탔네요. 40유로짜리 방입니다. 나쁘진 않은데 너무 비싸네요.
54,000원 정도니까. 그래도 오늘 목표한 만큼 목적지 잘 도착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벌써 시간이 7시 반이라 얼른 밥 먹고 쉬어야겠어요. 오늘 하루는 여기서 끝. 어제 피곤했는지 늦잠을 자버렸습니다. 8시 15분인 자라고사로 가겠습니다. 이거 나갈 수 있나? 아침엔 진짜 날씨 좋은데 선선하고 기온차가 꽤나 있네요. 조금 늦게 출발한 김에 아침으로 바나나랑 과자 좀 먹고 출발하겠습니다. 가봅시다. 오늘도 열심히 가봅시다. 아, 이 아침 공기 너무 좋다. 아침은 날씨도 선선하고 정말 여유롭게 라이딩 하는데 오후가 되면 전투적으로 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오늘 127km를 타야지 숙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오늘도 한 라이딩 8시간 해야 돼요. 코스가 좋으면 다행인데 안 좋으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작 코스가 좋네요. 양내리막으로 계속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한 시점부터 27km 지점에 있는 마을 칼라타 유드라는 곳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중후반부터 이렇게 암벽지대가 형성이 쭉 돼 있는데 느낌이 완전 달라요. 또 스페인 같지 않아. 아프리카 느낌이야. 저 절벽만 보고. 와, 성당이 진짜 멋있게 돼 있다. 아직 초반이라 살만합니다. 이제 12시 넘어가면 죽을 상 될 거예요. 다시 산맥 안으로 들어가 버렸네. 약하게 조금씩 계속 올라가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리가 달달거려요. 와, 어제 다리 피로가 많이 안 풀린 것 같습니다. 와, 많이 올라왔다. 넘어가자. 이거 하나만 더 넘으면 돼요. 그러면은 코스가 이제 편해질 겁니다. 시리야, 나 어때? 네, 그렇게 반격하세요. 고마워. 웬만큼 끝날 때 됐는데 많이 올라왔거든요. 아, 다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해발 1060m네요. 제가 저기 칼라타유 저 도시에서 커피 먹었었는데 죄송합니다. 마치 여기서부터 계속 내리막이에요. 이제
공원을 찾았습니다. 여기 식수대도 있고. 점심은 마지막 남은 치즈 불닭 이거랑 납작 복숭아 두 개로. 자, 한국 라면이 최고예요. 최고. 아우, 맵다. 맵네. 어, 오랜만에 매운 거 먹은 거야. 야, 나도 이렇게 매운 걸 하네스는 왜 이렇게 잘 먹냐 이거 진짜. 하네스는 자전거 여행 끝나고 집 갔다 그러는데 집 가서 불닭볶음면 인터넷으로 10팩 주문했대요. 개 귀여워. 자랑했어요 저한테. 아, 하나 산 게 배착이네. 스페인은 좋은 점이 이렇게 마을마다 식수대가 꼭 하나씩은, 꼭은 아니지, 산맥 마을 안에는 식수대가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 구하기도 쉽고 더울 때 머리에 물 묻히기도 좋고. 그런 점은 참 좋은 것 같아. 생각보다 오프로드가 많아가지고 코스가 어렵습니다. 엥, 이거 포도나무였네. 우와. 아, 51km? 51km 정도만 타면 돼요. 이제 국도 타러 갑시다. 국도 코스가 너무 좋으니까 속도가 납니다 이제. 아, 살 것 같네. 국도가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뭐야, 아유 여우네. 아이고, 여우 로드킬 당했다. 와, 여기도 풍차가 어마무시하게 많네. 저기 언덕에. 여기도 바람지대인가 보네. 자라고사 26km 남았네요. 주유소에서 찬 음료 하나 먹어야겠다. 지금 체온이 너무, 아우 막 허겁지겁해서 더워. 아, 드디어 자라고사 초입에 들어갑니다. 깔끔했다 오늘 라이딩. 여기 자라고사라는 도시도 더운 도시로 알고 있는데 자라고사 들어오니까 42도네요 자전거 도로도 잘 돼 있구만. 여기는 교통수단이 진짜 잘 발달돼 있다. 이제 자라고사 숙소 다 도착했습니다. 마드리드에서 자라고사까지 3일 동안 라이딩 했고, 아, 총 363km 탔네요 3일 동안. 그래서 여기 자라고사에서 한 3일에서 4일 정도 푹 쉬면서 컨디션 좀 회복하고 이제 다음 라이딩은 프랑스로 넘어가는 여정이 될 겁니다. 정비도 하고 편집도 하고 푹 쉬다가 다시 라이딩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끝. 예약에 착오가 있었는지 분명히 오늘 하루 예약을 했는데 전산 오류가 난 것 같아요. 제가 늦게 도착해가지고 방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호텔 숙박을 잡았어요. 가격은 비슷한데 또 호텔까지 가야 돼. 2km 타야 돼. 아까 갔던 호스텔은 1박에 28유로였는데 여기가 2유로 더 비쌉니다. 1박에 30유로인데 개인실에다가 자전거도 넣게 해주시고 화장실도 있어요. 방이 좀 좁긴 한데 2유로 더 주고 여기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수건도 주고. 뷰는 썩. 그래도 자전거를 제 방 안에 넣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드리드에서 자라고사 도착하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 수염 때문에 바람 저항이 더 생겨가지고 자전거 타기 힘듭니다. 그건 농담이고. 더운데 너무 복실복실해져가지고 수염을 한번 자를 때가 됐습니다. 기장이 너무 길어서 벌초 작업 먼저 해야 됩니다.
한달반정도기른건데하수가막기까